그립은 이제 완전히 백핸드를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모서리를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나와야 돼. 너무 백을 잡아버리면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살짝 모서리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 치고 나서는 총. 네. 이렇게 하면은 백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밀린 것만 사이드 밟고 땅 쳐야 되는데 굳이 여기 온 거를 백으로 잡으면은 놓치기만 하고 그냥 바로 밟아서 쓰는 게 훨씬. 아, 이제 스텝도 중요한데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한번 밟고 왼발 잡은 상태에서 타이밍 기다린 다음에 칠 때 오른발이 나가요. 사이드 밟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오는 타이밍에 돌려서 발 같이. 치고 나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같이 끊는 게 아니에요. 스윙 돌려서 여기 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지 다 세게 치는 구간이 아니에요. 아, 이제 백 깎이도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백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 가는 게 아니라 손목이 대각선을 확실히 봐야 돼. 시선도 치고 나서 시선을 같이 봐야 돼. 팔, 그래서 팔만 던지는 게 아니라 상체 돌아오면서. 네. 손목 눌러주고. 네, 손목 눌러서. 네. 시선! 이게 뭐예요? 딱 보고 그 다음에 다 스윙 다 하고 돌아야 돼. 그렇죠. 지금 발이랑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치고 나서 오른발 짚고 그 다음에 짚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팔만 가는 게 아니라 손목이 꺾여야 돼. 손목을 써야 돼. 손목. 그렇죠. 대충 치지 말고. 그렇죠. 손목 느끼해서. 하나, 그렇죠. 하나, 에이, 손목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 손목 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감아서. 그렇죠. 감아서 빠르게. 투, 더. 뜨죠, 지금? 그렇죠.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투, 그렇죠.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다시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밀렸을 때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밀렸을 때는 더 빨리 나가서 자세 낮추고 돌아와요. 아, 천천히 기다렸다. 네. 저렇게 서서 가면 안 돼.
준비. 사이드 밟고, 나, 다시. 사이드 밟고, 나, 그렇죠. 다시. 기다렸다가, 나, 오.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어, 잘했네.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그렇죠. 시선. 보고, 그렇지. 보고 있다가, 왼발 잡고,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에이, 너무 깎였어요? 나, 다시. 자세 맞추고. 너무 깎이면 안 돼. 앞으로도 보내줘야 돼. 그렇죠. 어, 나이스. 아, 예.